제주 특히 서귀포 와서 작업을 한 거는요, 한국 전쟁 당시 가족과 함께 피난을 왔습니다. 1951년 1월경에 오셔서 12월경에 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약 1년간 여기 이 미술관 옆에 보면 거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에서 3살, 5살 난 아들과 부인과 그렇게 네 가족이 생활을 하면서 이중섭화가 여기에서 서귀포의 그 풍광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또 이중섭화가 하면 은지화가 유명하지요. 그래서 은지화 속에는 가족의 사랑을 표현하는 소재로서 개가 등장하고 물고기가 등장하고 어린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부분의 소재가 바로 우리 서귀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섭화가 하면 보통 흔히들 소라고 생각을 하죠. 예, 물론 이제 소를 자신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표현했다는 그런 성들도 있습니다만, 역시 이중섭 화가 하면은 그 어린이들의 사랑이라든가 그 그림하고 가족밖에 몰랐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그 극진한 사랑, 가족과 함께 떨어져 있으면 함께 있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셨거든요. 그것은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항상 그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 그런 희망사항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이중섭 화가의 그 서귀포 시대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가족과 함께 단란한 생활을 하면서 정말 1.4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방에서 생활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했다라고 이제 본인도 그리고 이중섭 화가 부인도 지금 현재 살아계실 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일반 미술관하고 달리 이중섭 화가의 그 작품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이제 소장이 되고 전시가 되고 그런 미술관 있는데, 사실 이중섭 화가의 그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미술관에. 그래서 지금 현재 11점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전시되어 있는 거는 1층 상성 전시실에 바로 이중섭 화가의 작품과 이중섭 화가 관련 편지들 같은 게 전시되어 있고요. 이 미술관이 생기기 전에 먼저 이중섭 거리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이중섭 거리가 선포되고 바로 이중섭 화가가 와서 작품 활동을 했던 거주지가 복원이 되죠. 1997년에. 이중섭 미술관 근처에 거주지가 있고 바로 또 이중섭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중섭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작가의 산책길이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가의 산책길이라는 것은 작가, 그러니까 화가라든가 또 서예가 그런 작가들의 흔적을 찾아서 떠나는 문화여행이라고 하시면 문화예술여행이겠죠. 이렇게 4.9km를 약 3시간에 걸쳐서 걸으면서 또 각각 그 기념관이나 미술관에서 해설을 들으면서 그렇게 작가의 흔적을 찾아 걷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